자, 건강 퀴즈, 몸으로 푸는 퀴즈, 홍의사 선생님! 자, 이번 문제는요, 선생님께서 이제 운동을 알려주시면, 열심히 해주시는 한 분을 선정해 주셔야 됩니다. 네, 냉정하게 보겠습니다. 네, 냉정하게 봐야죠. 네, 냉정하게 보겠습니다. 예. 남남팀 대표 최대 출신 이승신, 남매팀 대표 댄싱킹 김수찬, 그리고 자매팀 후배들을 위해 김정근 아나운서 긴급 투입. 어떤 운동을 오늘 할 건가요? 네, 지금 선보여드릴 운동은 이 혈액순환을 돕고 우리 피부의 탄력을 지켜줄 수 있는 바로 독수리 스텝이라는 운동입니다. 아, 독수리 스텝! 네네네. 네. 제가 일단 먼저 선보여드릴 텐데요. 예. 자, 일단 오른발을 앞으로 조금 내밀어 주시고요. 네. 살짝 구부려 주십니다. 그리고 이 왼쪽 발은 약간 뒤쪽 대각선으로 이렇게 뻗어주시고요. 예. 자, 그 상태에서 상체는 약간 숙여주시고 이 양손은 옆으로 이렇게 뻗어주세요. 오, 네. 오, 멋있는데요? 이게 준비 자세입니다. 우리 독수리 오형제인데요? 독수리 오형제!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자, 여기서 바로 발을 바꿔줄 때 바로 이렇게. 아, 짬밥. 네, 자, 이거를 빨리 하는 겁니다. 스케이트 타듯이.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김정근 아나운서만 매출이 같아. 셋. 역시 허당 김정근 아나운서. 얼마나 이게 해야 됩니까? 10회. 10회. 자, 근데 10회가 네. 자, 여기서 하나. 아, 둘. 이게 포인트입니다. 오, 왔다 갔다 이게 정확하게. 네네네. 먼저 이승신 씨 준비. 잘한다. 시작. 표정은 하나, 둘. 셋. 옆으로. 자, 옆으로 뻗어주세요. 옆으로. 아, 홍! 이야! 야, 자, 다음 이제 댄스머신 김수현 씨. 준비, 시작! 하나, 좋아. 둘, 셋. 다리 옆으로 뻗어주세요. 옆으로. 뒤가 아닙니다. 옆으로요? 네. 왼쪽 발을, 자, 반대쪽 발을 뒤로 뻗으시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뒤쪽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아, 좀 잘해봐. 시작! 하나, 둘, 셋, 넷. 상체 살짝 구겨주시고. 다섯. 아니야, 아니야,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야 돼. 이상해. 여기까지, 여기까지. 인형 안 받을게요. 인형 안 받아. 수찬 씨, 고동작을 갖다 응용해갖고 춤을 한번 춰봐. 춤으로. 춤으로요? 춤으로 얘기 돼요? 근데 이런 춤들 있잖아. 막 이렇게 추는 춤이. 좀 더 나가서. 그 춤이 아, 좋아요. 오, 좋아, 좋아. 춤을 춰니. 아, 예. 다음 김정은 아나운서. 이거 어려운데. 아, 아, 이제 자랑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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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시작! 하나, 둘, 아, MBC 간판. 옆으로, 넷, 다섯. 오, 잘한다, 잘한다. 다리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야! 사실 어디가 제일 운동이 되는지는 시청자님께 좀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배 쪽이 땡기더라고요. 예, 배 쪽이. 네네네. 그리고 저는 엉덩이 둥근. 엉덩이 둥근. 야, 둥근. 힙업 됐잖아요. 이제 열 번 했는데 엉덩이가 힙이 완전히 그냥.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네. 둥근이라는 게 있습니까? 둥근은 있습니다. 아, 진짜 예. 전문 용어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모든 부위입니다. 꾸준한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해주시면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이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피부가 매끄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제일 잘한 베스트 넘버 원 인형 받을 주인공은 누굴까요?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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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과연 건강 퀴즈의 몸으로 푸는 퀴즈 우승자는 김수찬! 기분 좋은 날 촬영하면서 이렇게 모든 걸 걸고 열심히 하신 분 처음인 거예요. 최고였어요. 정말로. 예, 예. 아, 축하합니다. 아, 축하합니다.